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네, 영상을 찍다 보면 이럴 때 많죠. 카메라를 이렇게 쭉 도리도리처럼 찍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스무스하게 전문적인 영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런 효과들을 많이 찍고 싶어 하죠. 또 이렇게 도리도리처럼 되는 거를 패닝이라고 하고, 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틸팅이라고 합니다. 이 패닝과 틸팅은 영상을 찍다 보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많이 꿈꿔요. 하지만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장비는 전문적인 장비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생활형 유튜버한테는 너무 비싼 장비라서 좀 가볍게 쓸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찾다가 G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PTG, 전동 PTG 장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일렉트릭 PTG라고 쓰여 있는데, PTG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패닝, 틸팅, 그리고 줌인까지 되는 그런 카메라들. CCTV 많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CCTV가 이렇게 추적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닝도 되고, 틸팅도 되고, 줌도 되는 이런 카메라들을 PTG 카메라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G폰사가 가성비 좋은 이런 PTG 장비들을 많이 만드는데, 모델명이 YT260, YT500, YT1000, YT3000, 이렇게 이 YT라는 모델명 뒤에 있는 것들이 견딜 수 있는 무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T260이 260g, 즉 아주 가벼운 스마트폰 정도만 된다는 거죠. YT500은 500g, YT1000은 1000g, 즉 1kg까지 버티는 패닝 틸팅 장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 YT1200입니다. 1200이라고 하면 저는 1200g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역시 1kg라고 써 있네요. 무게는 1000하고 그러면 YT1000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가장 최신 모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YT1200이. 그래서 YT1200에 대한 리뷰가 유튜브에도 별로 없길래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는 상태입니다. YT1000보다는 더 진화된 모델이라고 광고가 돼 있어서 샀는데요. 잠깐 보시죠. 일단 박스는 굉장히 저렴한 티가 팍팍 납니다. 그리고 뭐 지폰사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것들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OEM처럼 만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브랜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YT1200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360도 패닝, 앞뒤 35도씩 틸팅이 다 되는 그런 일렉트릭 PTG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 리모컨이 있고요. 뭐 휴대폰 거치대랑 케이블 정도 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본체랑 리모컨이니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 외관 한번 보시죠. 이 위쪽은 퀵슈 플레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카메라든 휴대폰이든 장착 연결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충전은 USB-C 타입입니다. 다행이죠. 버튼은 전원과 채널 조정하는 버튼밖에 없고, 세부적인 조정은 다 리모컨에서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틸팅되는 장치. 아, 혹시 이걸 사셨다면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무리해서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 수동으로는 안 움직이는 장비고 전동으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평계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패닝이 되는 장비인데, 역시 이것도 손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패닝에는 이렇게 각도 눈금이 돼 있어서 대략 가늠하면서 좀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4분의 1 마운트, 흔한 삼각대 마운트죠. 마찰되지 않게 이 고무 패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좀 저가형 티가 나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고급진 일러스트 디자인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그린 것 같아. 여기 실 제품은 마감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G폰이 아니라 YT1200은 이 브랜드로 나오더라고요. 쪽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채널명이, 이 리모컨과 통신되는 채널명이 뜨게 되고요.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YT1200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내면 채널 번호가 나오고요. 이 채널은 이 리모컨과 함께 페어링이 됩니다. 지금 모드 1이에요. 모드 1은 리모컨으로 다 모든 게 수동으로 조작되는 겁니다. 누르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패닝이 되고요. 이렇게 틸팅이 됩니다. 패닝 속도, 틸팅 속도 모두 9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낮춰볼게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됩니다. 9가 지금 보신 속도가 제일 빠른 거고요. 1단계로 낮춰볼게요. 패닝 속도, 틸팅 속도 모두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로 왼쪽으로 패닝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굉장히 느려요. 저는 뭐 천천히 찍을 거라서 이런 1단계 느린 속도가 좋은데 1단계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틸팅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다 되고 패닝, 틸팅 다 됩니다. 이게 모드 1 리모컨으로 누르는 만큼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M 스위치,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2단계로 가는데 이 2단계는 타임랩스 기능이에요. 별자리 사진을 찍는다거나 굉장히 긴 영상을 빠르게 찍는 경우에 찍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는 셔터 릴리스를 끼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카메라와 유선으로 연결해서 카메라 셔터를 이 녀석으로 이 리모컨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임랩스 사진을 원격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드 3는 영상용입니다. 자, 영상용은 뭐냐? 아까 모드 1은 이렇게 누르는 만큼 수동으로 다 조절이 되는 건데 모드 3 영상용 모드는 내가 설정한 대로 그냥 한번 플레이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팅을 왼쪽으로 속도 5만큼 돼 있고요. 틸팅은 하지 마라. 틸팅은 제로로 제가 세팅을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제가 누르지 않아도 얘가 작동이 됩니다. 지금 속도가 5로 설정이 돼 있고 지금 왼쪽으로 패닝해라 라고 돼 있어서 얘가 지금 왼쪽으로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쭉 계속 돕니다. 360도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돌 수 있어서 360도 촬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서라운드 촬영을 할 때 뭐 VR용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드 3였고요. 영상용. 그 다음 모드 4는 파노라마 촬영용입니다. 찍는 인터벌 시간을 설정하고 앵글 몇 도로 설정을 할 거냐 라고 이제 그 각도 동안 이 인터벌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카메라 선을 연결해서 셔터 릴리즈를 연결을 해서 찍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드, 다섯 번째 모드, 이거는 AB 이 구간 반복 모드거든요. 이거는 꽤 쓸만해요. 영상 촬영용으로. 이건 뭐냐면 아까 모드 1은 리모컨으로 수동으로 하는 거고 모드 3 그 영상용 모드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플레이 시키면 계속 이제 그게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렇다 보면 단방향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A와 B, B 지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세부 설정에 들어가면 지금 인터벌 타임, 이 한번 움직이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거를 뭐 한 10초 정도로 세팅을 하고 타임은 3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AB 구간을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거고 스피드는 2로 돼 있는데 스피드를 한 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대로 해보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AB 구간 아까 설정한 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초 동안 지금 세 번 왔다 갔다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10초가 지났고 지나니까 다시 반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 패닝이나 틸팅 할 때 소음은 있어요. 얘가 이제 모터가 아무래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비싼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소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어쩔 수가 없고 이 카메라 마이크를 그대로 쓰신다면 아마 소음이 들어갈 거예요. 영상 촬영 동안.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제가 링크를 드리겠지만 쿠팡에서는 한 9만 원대고 해외 직구 잘 찾으셔가지고 저렴하게 사시면 그것도 링크 드릴게요. 한 6만 원 선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제품,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패닝, 틸팅이 전동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리모컨으로 여러 가지 모드 설정까지 다 된다는 게 가성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 촬영도 돼요. 얘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를 바깥에서 쓸 때 다 쓰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C타입 충전인데다가 뭐 외장 배터리 있으면 그걸 끼워서 충전을 하면 되니까 사실 배터리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C타입 충전 케이블을 끼운 상태로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얘를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배터리 걱정은 안 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나 제품의 마감이에요. 마감이 되게 이제 좀 저렴한 티가 나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만든 제품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허접합니다. 지금 리모컨도 보면은 인쇄 부분이 되게 탁하게 만들다 만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하고 가끔 얘가 얼어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는, 그렇게 리셋을 하면은 다시 이제 작동을 잘 하기도 해요. 그렇게 가끔 멈춘다는 거.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이제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패닝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틸팅을 할때 이렇게 틸팅도 내려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틸팅을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리고자 할때 스피드도 1단계인데다 1단계가 제일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약한 단계에서 좀 카메라가 렌즈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간다 싶으면 얘가 작동을 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잠깐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 아래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틸팅 스피드도 1이에요. 1인 경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아, 지금도 되네요. 1단계인 경우에 위로 올라가는 틸팅이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얘가 아무래도 조금 품질에 그 정도 이슈는 좀 있는 거죠. 하지만 1단계가 아닌 뭐 2, 3단계가 넘어가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거는 크게 뭐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품 마감이나 그렇게 가끔씩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만 빼면 가성비는 꽤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오작동보다는 제품 마감만 조금 그럴싸하게 고급스러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PTG 카메라, PTG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전동 PTG 장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2200이라는 새로 나온 모델,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이고 이런 틸팅 패닝 장치를 찾으신다면 가성비 괜찮게 쓸수 있는 장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